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대원 81기로 졸업해서 천안중앙교회 전임 전도사를 거쳐서 전도사 시절에 천안수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금년이 이제 3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시는 우리 후배들이 계셨는데 제가 몇 기입니까? 물었더니 105기, 106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러날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본명입니까? 예,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광나루 신학교 다니실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어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 이름을 짓는데 열두 제자 이름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85년이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생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보니까 학부 3학년에 김마태 씨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마태를 만난 거예요. 예. 지금 이미 우리 김마태 목사님도 이 양주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왜 목사님은 천주교 신부처럼 로만 칼을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인들로부터 제가 인사도 많이 받고 대접도 가끔 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고 나와서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어떤 신사분이 신부님 걸 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윤신부 덕분에 점심 잘 먹었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78회 총회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 목사 가운 설교하실 때 가운 입는, 오늘은 기도회이기 때문에 가운을 안 입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전에 이제 설교하러 오면 그 비둘기색 가운 있잖아요. 그 가운 색깔로, 그 다음에 셔츠는 지금 이렇게 하도록 권장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저에게는 지금은 넥타이나 와이셔츠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이 복장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맥너드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장의 의미는 첫째는 청빈, 그다음 두 번째는 순명. 천주교 신부들은 교황에게 순명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최대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200년, 300년 후에 한국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2006년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 인구 포럼을 합니다. 그때 세계 최고의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 콜먼 박사가 2005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모의 실험을 했더니 230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5만 명이 되고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구가 소멸하는, 인구가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게 코리아 신드롬입니다.
2018년도 0.98명, 19년도 0.92명, 2020년도 0.84명, 2021년도 잠정 출산율이 0.82명. 그러면 2022년은 어떨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 또래는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교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1961년부터 1996년까지 35년 동안 출산 억제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래부터는 인구 폭발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가족개혁을 실시를 했어요. 가족개혁 포스터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렇게 됐어요. 이 가족계획의 절정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1980년대, 90년대까지입니다. 이때는 잘 키운 딸아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 전환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보셨죠? 딸아들 구별 말고 마이나 잘 기르자. 둘째는 두 배의 기쁨, 셋째는 세 배의 행복. 많을수록 커져가는 우리 가족 자부심. 여기 보니까 1, 2, 3 운동도 있어요.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르자. 그런데 이런 구호는 지금은 실현이 불가능해졌어요. 작년도 평균 결혼 나이가 남자 34세, 여자 31세입니다. 출산 장려 포스터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포스터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목이 빛나는 셋째예요. 세종대왕, 율곡이, 이수신 장군 전부 셋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초상화에 셋째가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셋째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런 겁니다. 인구정책 포스터를 보면요, 60년대, 70년대, 80, 90년대, 2000년대 쭉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출산율이 6.16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사회라고 분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피라미드형이죠? 현재는 항아리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뒤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인구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니까 제일 숫자가 많은 연령층이 50대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후반, 그 다음에 60대 초반. 제가 58년생이니까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마다 15조 원씩을 쏟아붓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 더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한 자료는 우리 대외 협력체에 다 드렸으니까 필요한 분들 다 받아가십시오. 파워포인트 그대로 원본 다 드렸으니까 필요한 분들 받아가십시오. 고소멸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228개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106개 지역이고 고소멸 위험 지역은 36개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경북군이 경북의성, 전남 고흥, 경남 합천, 경북 봉화. 저는 경북 청송이 고향입니다. 경북 청송은 6등에서 6등.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가면 이제 경북 청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향은 얼마나 존속 가능할까? 지금은 고소멸 위험 지역이 지금 15%, 20%를 나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처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잔치는 끝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벌써 2013년이니까 19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총신대 92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19년 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까요? 그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는가?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21대 총장 김문용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장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늘 제가 와서 이 신문을 보니까 첫 페이지에 이 장신 비전에 관한 기사가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복음입니다. 엄중한 사역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풍년기를 지나 흉년기를 대비합니다. 확신과 경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민족을 새롭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것이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학교 마크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쫙 선명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신앙을 정리하면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구별됨으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창조의 원리, 창조의 정신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빛으로, 혼돈이 있는 곳에 구별됨으로, 공허가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사역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생명권의 복, 선십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6장 16절, 16장 18절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생명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다윗이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그럼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길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 딱 도착해서 이제 본관에 들어가는데 이 거치대에 현수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치대 현수막. 거기 이렇게 표가 써져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 장로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꽃길만 걸어서는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전부 다 꽃길만 걸으면 누가 십자가 집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치권을 가진 사람, 제사장, 생명권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 출산 운동입니다. 아까 통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 듣는 대부분은 50 전에 해당이 되죠? 우리 교수님 몇 분 빼고는 다 50 전이잖아요. 50 전에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응답을 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희망이 되는 길, 소멸되어가는 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 다섯 가지 약속을 해야 주례를 해줍니다. 결혼식 후 첫 주일부터 성수지를해라.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책을 내가 선물하면서 독후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세 명 이상 낳기로 약속해야 제가 주례를 해줍니다. 저는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째,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평생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십시오. 대학까지 학비를 무료로 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확보해 주십시오. 경력 단절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공무원 특별 채용을 하십시오. 자녀 2명인 20평, 3명인 30평, 4명이면 40평, 5명이 50평. 아마 지금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 그 윤마태 목사가 건의해서 채택된 걸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 출산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 제가 정책 제안서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두 번째는 신앙 전승 운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더니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4세대 신앙을 책임지는 풍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는 바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체질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방법을 써요. 읽기, 묵상, 이거는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암송, 공부, 토론, 여러분 잘 아는 하브루타. 그 다음에는 4세대 신앙 전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운동을 펼치자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운동하는 것이죠. 재생예수 소소평 선교사님, 대신거지 문준경 전도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다 잘 아실 겁니다. 당스럽게도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영화가 다 나와 있어요. 서서평, 남도의 백합화, 사랑의 원자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역으로부터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2021년 한국계 신뢰도는 21%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 사람들만 가지고 수치를 빼보았더니 9%였어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는 9% 신뢰를 받습니다. 이 9%를 우리가 90%로 올려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우리 장신대를 졸업한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엘리야의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또 둘러세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깔뱅이 박해를 피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제네바에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파렐이 깔뱅을 찾아옵니다. 이분은 깔뱅보다 20살이 많은 어른입니다. 여기서 같이 개혁 작업합시다. 당신처럼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요 사람도 앞에 나가서 얘기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저는 그냥 학문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파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일 절박한 도움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학문 속에서 찾는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깔병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와 계신 것 같았다. 오늘 저의 이 간절한 외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전승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과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동력하는 사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합시다. 신앙전승에 성공합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천안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민족을 새롭게 기도합시다.